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ADHD 원인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ADHD 치료편입니다. 가능하면 원인편을 보시고 요 치료편 2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자, 오늘 할 강의 주제는 ADHD 참지 말고 고쳐라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거는 지금 치료법을 얘기할 텐데, 그리고 부제를 어린이, 성인, ADHD 모두에게 효과적인 근본 치료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본 치료법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가 있고요.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난 편에 ADHD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은 간단히 요약하면 환경 독소의 유입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전되는 경향은 오히려 높은 호기심이나 강한 행동력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유전이 되는 거고, 악화되는 것은 환경 독소로부터 그 긍정적인 것이 변질돼서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연이어서 환경 독소가 뇌를 공격하는 세 가지 경로, 환경 독소가 어떤 방식으로 ADHD를 만드는지 좀 이해를 하라고 것부터 출발해 볼게요. 환경 독소가 뇌를 공격하는 세 가지 경로인데, 첫 번째, 뇌와 신경교류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체내에 유입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 직접 공격을 하는 게 인정되는 게, 이게 프탈레이트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뇌를 직접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런 게. 이게 들어오는 순간 금방금방 반응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장, 대장이 유해 세균 증식과 알러지 반응으로 신경전달물질이 교란돼요. 이게 뭐냐면 음식이 들어가고요.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장에서 결국은 유해 세균, 즉 인체에 안 좋은 세균 물질을 만드는 유해 세균이 증가되면 거기서 만들어 유해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유해성 신경전달물질이 뇌로 전달되고 그걸로 ADHD가 발생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결국 장 안에 유해 세균의 증식을 만들어내는 음식들, 환경 독소들은 ADHD를 장을 통해서 악화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설탕, 아스파탐, 글루텐, 카제인이에요. 예? 글루텐은 이제 저거죠.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고, 카제인은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죠. 이런 거는 이제 먹자마자 곧바로 아이들 반응 나오진 않아요. 먹고 나서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서서히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산만은 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짜증이 늘게 되고 그래요. 앞에 항히스타민제 이건 먹고 나서 금방이에요. 그냥 얘가 띵해지는 게.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 대사 이상으로 독소 물질이 체내에 유입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체 불필요한 성분들이 간에서 대사를 통해 갖고 분해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간에서 대사를 못 해낸 채 체내로 계속 배출도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사 에스트로겐, 즉 환경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것들, 호르몬 균형을 깨는 것들,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또 저거죠. 되게 간대사 이상으로 ADHD 증세를 악화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먹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에 의해서 누적된 결과로 발생한 증세를 악화시키는 걸로 보여요. 자, 이세 가지 경로를 갖다가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게 간단한 거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환경 독소가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료법이라는 건 대부분 참는 법을 가르치는 치료들이죠. 이게 앞에 원인편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길게 안 할게요. 근데 참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참을 필요가 없는 편한 상태를 만들어 줄 것인가. 대부분 치료는 참는 법을 가르쳐요. 참는 법. 인지행동 치료는 닐 페드백이 대표적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메틸페니데이트. 즉, 양방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나 소아과 선생님들이 ADHD란 진단이 내려지면 1차로 사용하는 약물이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긴장도를 각오감도를 유지시키는 치료예요. 이게 좀 이따 뒤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는 법을 더 강력하게 참으려면 뭐냐, 긴장을 하면 되니까. 긴장, 사회가 확 긴장하면 오줌 말고 대변 말고 다 참아내잖아요, 그죠? 예? 고도로 긴장하면 고통도 참잖아요. 이 긴장을 고도로 유발시켜서 산만한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매치펜이 데이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참는 법을 가르칠 건가? 아니면 참을 필요가 없는 편한 상태를 만들 건가? 참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참을 필요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게 치료예요. 긴장을 고도로 유발할 건가? 매치펜이 데이트? 아니면 긴장할 필요 없이 편하고 즐거운 상태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편한 상태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진짜 치료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치료인지 아닌지 이해하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치료란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유지되는 상태.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치료예요. 이 상태가.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유지해. 별거 안 해도. 이러면 이 아이가 치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다음번. 강력각성제 ADHD와 매칠페니데이트. 이걸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흔히 센터에서 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나 뉴로피드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참는 법을 가리킨다고. 그럼 이 매칠페니데이트는 뭐냐? 중추신경계의 강력한 각성 효과를 만들어 갖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초래하게 하는 약이에요. 이게 엄청난 긴장 상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긴장 상태. 필자의 복용경험담.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걸 갖다가 공부삼아도 그렇고 몇 가지 필요에서도 환자가 먹던 걸 갖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어떠냐면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도 제가 먹어본 복용경험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 5, 6년 전에. 이게 뭐냐면 극도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과 아주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느낀 일감은 뭐냐면 누가 내 앞에서 칼을 들고 확 찌를 것 같을 때 우리가 느낄 만한 긴장감들이에요.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눈에 힘이 폭 들어가고 막 확 긴장된 상태로 눈이 땡그리고 집중이 훅 돼요.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이 돼. 눈에 힘이 들어가고요. 초긴장된 신체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거 집중 끝내주게 됩니다. 정말 잘 돼요. 이 상태 계속되면 식욕 없어져요. 잠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성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수면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아이가 여러분 먹으면 정말 금방 복적, 70, 80% 애들이 금방 집중을 하는데, 이게 이 아이가 결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해. 내 아이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네, 이러면. 내가 먹어보고 나서, 와, 이걸 애들한테 먹인다? 나는 이거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애가 누구한테 고문받는 상황,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느끼도록 만들어내는데, 인위적으로. 이걸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이 효과가 이래요. 단기 효과는 매우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에요. 기가 막히게 반응해요. 장기 효과는 거의 없어요. 한 6개월 지나면 효과가 점점 거의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복용하고 또 몇 시간 지나면 효과가 확 없어질 때 되면 리바운드도 심해요. 장기 효과는 거의 없어요. 한 2년 먹다 이런 애들 치면 그냥 안 먹어나 안 먹어나 똑같은 상태의 아이가 돼 있어요. 대신에 결과가 뭐냐? 효과는 점점 없어지는데 아이는 점점 잠은 못 자고 먹는 건 덜 못 먹기 때문에 성장과 영양 상태는 엉망이죠. 심리적인 상태도 엉망이에요. 해결 못 해요.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거의 마약 계통으로 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반면에 장기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참는 법 아니면 강제로 긴장시키는 법, 이건 치료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ADHD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즉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 이것만이 진실된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치료할 수 있냐?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갖다 듣고 직접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아이는 산만한 거 해결됩니다. 자, 치료의 지름길 참지 말고 해독하라. 해독하라. 몸 안에 들어오고 있는 환경 독소를 갖다 결국은 빼내는 해독 치료를 갖다 하면 아이는 산만한 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해독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독성 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는 것 갖다가 방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섭취를 안 하다 하려면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접촉을 안 한다. 접촉을 갖다 금지해야겠죠. 이건 결론이 이거예요. 철저한 식이요법과 친환경 생활을 하면 환경 독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 1차 방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해독에서는 1차로는 철저한 식이요법이에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밀가루와 유제품은 절대 금지해야 돼요. 자력으로 치료하고 계시다면. 밀가루 유제품, 정말 한숨이 나죠. 이거 빼놓고 뭐 먹어라는 얘기 항상 나와요. 거기다 설탕 금지, MSG 금지, 식품 첨가제 금지, GMO 금지, 유전자 조작물질 금지. 이거 금지해야 돼요. 이러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인스턴트 식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이거 범벅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유기농 갖다가 제철 음식 갖다가 만들어서만 먹일 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가급적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화학약품의 사용도 되도록 금지해야 되죠. 주방세제, 뭐 세제, 빨래세제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해독의 1단계는. 그래서 아이들을 천연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이구, 넘어갔네요. 해독의 2단계는 몸속의 독소를 빼내라. 근데 이제 섭취는 금지하지만 실은 이것만으로 할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불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어디로 오냐. 이 자동차 시트 같은 데서 나와요. 가죽 시트, 소파 이런 데서 나온다고. 소파를 버릴 수는 없잖아. 자동차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환경 독소로부터 완전 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돗물, 거기에서 염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애를 갖다가 집중력이나 산만한, 저하시키고 산만한 만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독성물질의 섭취와 접촉을 금지하더라도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빼내는 치료. 즉,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배독치료라고 해요. 배출한다, 독소를. 배독치료. 이 배독치료를 갖다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해독 방법. 첫 번째, 땀을 내는 거예요. 땀. 독이 빠져나가는 건 방법이 세 가지예요. 땀, 대변, 소변. 인체가 배출하는 방법들이죠. 땀을 내야 돼요. 운동, 운동, 운동. 운동 많이 하면 훨씬 증세 시 덜해집니다. 운동해서 땀을 뻘뻘 낼 정도 되면 애가 그날은 산만한 게 덜해져요. 확실히 덜해집니다. 운동 치료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뉴로피드백 시키느니 하루에 한 시간씩 빡치게 땀 흘리고 운동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안 들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두 번째, 장을 살려야 돼요. 변비, 설사 이런 경향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고치는 신선한 채식을 시켜야 됩니다. 채식 위주로. 예? 그럼 설사나 변비나 이런 게 고쳐져요. 환경독소가 빠져나가죠. 특히나 저거 통해서 그 간에서 분해가 안 된 그런 그 환경 독소들이 환경 호르몬이 잘 빠져나갑니다. 자, 소변 배출을 늘려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실 것. 땀을 많이 내면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채소 위주로 하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요. 아이들 이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서서히 차분해져요. 자, 해독의 세 번째 단계는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돼요. 이런 게 독소를 스스로 빼낼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인간이. 근데 빼낼 능력이 떨어진 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독소가 들어오더라도 다 경증이고 면역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 빼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실은 ADHD 증세가 만들어지는 애들은 이 독소를 배출하는 스스로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적절한 영양요법을 해야 됩니다. 아이에 맞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천연물 영양제를 이용해서 아이의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줘야 되죠. 요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해독 1, 2단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3단계만 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ADHD에 좋은 무슨 영양제?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몸 안에는 가수고 쓰레기통인데 거기다 영양제 넣어갖고 좋게 만들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고인물, 썩은 물부터 쫙 빼내고 몸 안에 그걸 맑게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영양제가 들어가면 이 아이가 서서히 자기 유지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이 내용이 제가 개인으로 발명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기능의학에서 아이들의 ADHD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치료법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방법에 약간의 차이만 있지 이런 큰세 가지 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기능의학 의사나 생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아동의 ADHD를 자연요법으로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면 아이 정말로 ADHD인데 좋아집니다. 근데 한숨 나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는 분 여러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안정감 만드는 분도 봤죠. 자, 해독요법. 자력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한의사예요. 저는 그 ADHD를 이런 식이요법 없이 만드는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 의사예요. 식이요법 없이 ADHD 치료를 원한다면 현재로는 천연물을 이용한 한방 해독요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ADHD 한약의 약리작용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해독요법 있죠. 뭐냐면 땀이 많이 나가게 하고 대변이 잘 나가게 하고 소변이 잘 나가게 해요. 몸 안에 들어와서 쌓여져 있는 유독성 물질들, 환경독소를 배출을 갖다가 마구 시켜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출력을 늘릴 수 있는 그 영양요법이죠. 즉, 해독요법의 3단계, 영양요법을 한약으로 추가시켜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요. 즉, 해독요법에서 말한 2단계, 3단계 효과를 갖다가 천연약재의 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별로 없어도 빨리빨리 빼주고 빨리빨리 배출해주면 되니까 배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치료가 이 바로 한방 해독요법의 상향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한약요법을 갖다 사용하게 되면 사실 ADHD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환경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경독소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증세를 앞에 강의 ADHD의 원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다 좋아집니다. 애가 차분해진다라고 얘기하죠. ADHD 증세가 좋아지니까, 과잉 행동이 개선되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뭔지 모르지만 어른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도 이걸 느껴요, 애들이. 치료하고 나면, 애가 뭔가 점잖해졌어? 어른스러워졌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종합적인 처리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수업 능력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개선되면서 부모들이 표현할 때 이런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말귀가 잘 알아듣게 되고 똑똑해진 느낌이 들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산수는 잘하는데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이제 애가 응용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나아요. 구술된 문제를 이해하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네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가 깊은 잠을 잘 자요. 이런 얘기는 쉽게 쉽게 나오고요. 면역력이 증진해서 알러지도 괜찮아지고 감기도 잘안 걸리네요. 이런 현상도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제가 저는 병원 내에서 이 ADHD에 사용되는 약의 한약의 이름을 재미삼아 뭐 정해놨어요. 이름을 아이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용하는 한약 이름을 처방 이름을 아이집중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집중이라는 게. 아이의 집중력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아이 집중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집중력이라는 건 사실 시각적 집중력이 제일 좋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순간 시각적인 그 유지 집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눈의 집중력을 높여낸다. 아이 집중, 이런 의미로 해서 한약 이름을 아이 집중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 집중 한약이 이런 정도의 효과를 냅니다. 이 효과라는 거는 세상에 직접적으로 집중력 개선시키지 못해요. 앞에서 말했던 해독 능력을 갖다 되게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가 금방금방 하이 집중으로 ADHD 증세가 개선되는 효과를 냅니다.
자, 이런 아이 집중, 즉 ADHD 한약을 복용할 때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Q&A 몇 개를 답을 해드릴까요? 가장 큰 질문이 한약만 먹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제일 흔해요. 이게 그 ADHD 치료하면 한약만으로 치료한다는 게 흔한 상황 일이 아니고 뭐 상담이라든지 놀이라든지 뭐 뇌파훈련이라든지 뭐 별의별 걸 다 하니까 뭐 좌뇌 우뇌 훈련이라든지 균형잡기라든지 감통이라든지 너무 많은 있죠. 그런데 그런 너무 많은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약만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한약만으로 거의 효과가 나요. 한약만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근데 제가 하나 꼭 더 필요한 건 있다고 말씀드려요. 한약이. 뭐냐? 엄마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에요. 이 ADHD 치료를 할 정도로 해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갈등이나 관계의 악화가 너무 심해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상태가 아이를 갖다 재차 압박하면 그 자체가 면역력 저하로 만들어져요. 스트레스 자체가 염증들을 만들어내고 염증을 갖다 만들어내면 면역력이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염증에서 오는 손상을 복구시키는 데로 사용됩니다. 그 아이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엄마하고 갈등이 있어요. 엄마가 ADHD 증세를 갖다 호전시키는 것을 실제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약을 먹으면서 할 일은 엄마의 잔소리는 끝. 아이한테 어떻게나 칭찬해 주기.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다른 부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서 엄마가 아이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한약 외에 추가될 치료법은 정말 없나요? 하나 있어요. 답변 두 번째, 감각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감각발달 치료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DHD 중증 애들은 실은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제가 봐서는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방약으로 먹어도 잘 안 듣는 중증 애들은 거의 아스퍼거 경향하고 맞물려 있는 애가 많아요. 이런 애들은 환경 독소가 그 전두엽이나 시상 부분만 건드린 게 아니라 감각 장애를 갖다 만드는 뇌간 부분까지 건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은 좀 전문적이라 패스할게요. 이 감각 장애까지 동반된 애들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집중력은 좋게 만들고 산만한 건 괜찮게 만드는데 그걸로 학업 능력이 금방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각 발달 치료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70, 80% 아이들은 한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 엄마들이 감각장애를 갖다 평가할 수 없어서 제가 요 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애가 산만한 것만 아니라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런 애들 감각장애 있는 애들이에요. 애가 사회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를 못해요. 공부 자체를 심각하게. 이런 애들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애들도 실은 감각장애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한약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정상화시켜주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요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요. 질문 3. 아이 집중, ADHD 아니야. 아이 집중약을 갖다 먹었을 때 얼마나 복용해야 효과가 느끼나요? 이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느껴져요. 그 이물질들이 배출되는 데는 보통 2, 3주 정도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한약이 도움을 줘서 이물질들을 배출시켜내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길면 2주, 길면 3주 정도 걸리고. 그래서 어릴수록 빨라요. 저학년의 학령기 아동은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고학년의 학령기 아동은 2, 3주 정도 걸려요. 성인도 3, 4주 정도면 어느 정도 복용한 이후에 사람이 좀 차분해지네, 집중력이 생기네, 일의 효율이 생기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네,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래 먹어야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래 먹으면서 좋아진다는 건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포인트로 설명할 텐데
결론은 집중치료 기간 6개월 정도 하면 1차 안정화가 돼요. 한 6개월 정도 하면 애가 아주 안정감 있게 유지합니다. 그때 한약을 바로 뺀다고 해서 증세가 확 악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 상태가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2차 안정화는 재발방지 관리로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감각장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이의 알러지 상태에 따라도 달라요. 알러지가 발생이 하면 또 다시 감각장애도 같이 생기면서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식사생활을 갖다 얼마나 개선시키고 있는지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2차 안정화는 개인 차이가 많아요. 많아서 오히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이해 포인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약을 먹었더니 한 달 만에 애가 좋아졌어. 약 때문에 좋아졌나요? 약이 애를 바꿨나요?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약 먹으니까 좋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뀌기 전 상태의 아이가 진짜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에요. 바뀌어서 좋아진 상태의 아이가 진짜 아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ADHD 아이가 원래 집중력이 없고 원래 산만하고 원래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원래 태어날 때는 굉장히 호기심 강하고 두뇌 활동도 비상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원하는 순간에 빠른 수행력을 보이는 아이로 태어나는데 환경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능한 수행력을 보이는 게 진짜 이 아이들의 상태입니다예요. 근데 그 아이 상태에 뇌에 안 좋은 독성물질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저희가 아이조 집중이라는 한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이 아이의 진짜 자기 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료를 했다라는 개념은 뇌를 바꾸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 아이의 뇌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곧바로. 뇌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진 상태가 진짜 아이 상태다. 나쁜 상태는 아이가 오염된 상태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6개월 정도 했어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안정됐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 진짜 상태를 찾은 거야.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하냐. 아이가 재차 오염될 수 있는 있잖아요.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재차 오염되면 재발돼요. 재차 오염되면 재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는 건 6개월 정도 하고요. 쉬어도 되는데 이 아이의 그 알러지 상태, 식이생활, 운동생활, 아니면 가정내 환경, 심리상태 다 종합을 해갖고 이후에 관리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지를 갖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러지를 봄, 가을 노출되려면 치료 후에 봄, 가을에 관리치료를 갖다 무조건 한 번씩 한 달씩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아이는 점점 별다른 치료가 없도록 안정이 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ADHD가 진짜 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ADHD 아이가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유능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뭐 한약 갖고 엄청나게 뇌를 좋게 만들 리가 없어요. 아이 집중이라는 한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무슨 애 뇌를 확 한 두 달 사이에 싹 바꿔낼 수는 없다고. 원래 좋은 애요. 원래 좋은 애. 원래 좋게 타고난 애가 환경오염으로 또 고통받는 것 뿐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장애고 뭐 이상한 애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DHD 치료는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숨겨지고 손상된 재능, 타고난 재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뇌가 공격당하는 걸 보호해주는 게 내 치료지 뭐 애들이 뇌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HD 아동은 이상한 아이도 아니고요. 문제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ADHD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이 기트, 하늘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두뇌를 갖다 선물로 갖고 태어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환경 독소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태를 갖고 태어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